청남 권영한의 이야기, 성씨와 가훈. 이 시간에는 효령 사공씨 집안 이야기를 할까 합니다. 효령 사공씨의 본관 효령은 경상북도 군위군 효령면 일대 지명입니다. 그리고 시조 어른은 사공도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어른이 사공씨의 시조입니다. 이 사공이라고 하는 성은 두 글자로 되어 있는 때문에 이런 성을 우리는 복성이라고 합니다. 사공씨 말고도 서문씨라든지 남궁씨라든지 독고씨라든지 그런 복성이 우리나라에 여러 개 있습니다. 사공씨는 중국 동구에서 개출된 성씨입니다. 진나라 가신이라는 사람이 사공의 벼슬을 지내고 왕으로부터 벼슬 이름을 성으로 하사받은 것이 시초가 된다고 합니다. 우리나라 사공씨의 뿌리는 당나라 희종 때 예부시랑을 지내는 사공도가 서기 897년 판락사의 한 사람으로 우리나라에 나와가지고 그 우리나라의 거유 즉 유림의 아주 거물인 문창후라든지 제치원 등과 교류를 하면서 유교 보호국에 앞장섰고 그후 귀화하여 사공씨의 뿌리를 내리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 후에 족보가 즉 계대가 확실하지 않아서 상계를 고정할 문헌이 전하지 않아서 고려 충숙왕 때 봉익대부로 판이시사를 지내고 나라에 큰 공을 세워서 효령군에 봉해진 사공 중상을 중시조로 받들고 봉군 지명인 효령을 본관으로 삼아서 대를 이어오고 있다고 있습니다. 사공씨도 역사가 오래진 집안답게 문중에 이렇게 유명한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이분 한분한 분의 이름은 사공씨, 현재를 살고 있는 사공씨의 자랑스러운 조상인 때문에 그한분한 분의 이름을 인터넷에서 검색을 해보면은 잘 정리가 되어 있을 겁니다. 그리고 청남 권영한의 홈페이지에도 요점을 정리를 했으니까 한 번씩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 시간에는 공민왕 때 한림학사를 지내고 동방명화록을 편집해 있는 사공실의 이어른이 남긴 말씀을 한마디 전합니다. 세야 진화 흉이라. 티끌과 진흙으로 오염된 이 가슴을 깨끗이 씻으리라. 항상 깨끗한 마음으로 살아라 하는 그런 교훈입니다. 이 시간에는 효령 사공씨 집안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